이곳은 바나나가 흔하기도 하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아 무태 내다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. 결국 이 섬 안에서만 소비하다 보니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돼지 사료로까지 쓰이게 됐습니다. 돼지 사료에 바나나를 섞어서 줍니다. 바나나 돼지가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처치곤란이던 바나나가 이 섬을 알리는데 한몫을 한 셈입니다. 아, 이 지역에 이 바나나 먹은 돼지가 아주 유명한 특산 특산이랍니다. 또 돼지고기가 굉장히 맛이 좋다는데요. 방금 시장에서 산 바나나를 한번 줘봤는데요. 정말 잘 먹습니다. 아, 진짜 한국에서는 이 바나나를 돼지를 줄 생각도 못 해봤고 돼지가 바나나 먹는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. 얘네들은 너무 바나나하고 친하네요. 해가지고 슬슬 출출해집니다. 제주도 흑돼지처럼 웨이조우다오의 명물이 된 바나나 돼지. 저도 그 맛을 봐야겠죠. 돼지고기 감자볶음이 금방 완성됐습니다. 이번엔 채소를 넣고 소금 간만 해서 볶아냅니다. 고기질이 좋으니 양념 맛보다는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.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. 아, 이 다른 데서 먹었던 돼지고기랑 맛이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. 더 고기질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쫀득쫀득하게 씹혀요. 어딜 가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. 중국 대륙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